월악산 자락의 한 개복숭아 농장. 이곳은 남자의 일터이자 보금자리입니다. 벌써 20년째 산속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 순일 씨. 내가 이제 산속에 온 지 20년 됐는데요. 원래 그 여기가 개복숭아 군락지더라고요. 그럼 이 근처 전체가 다 개복숭아 밭이에요. 처음 땅을 산 이후 자연 그대로 자라나는 나무를 가꾸다 보니 어느새 개복숭아 농장이 완성됐다는데요. 이곳에서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적 드문 산속 덩그러니 놓인 남자의 집.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되게 군용용품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부대에서 폐품으로다가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사가지고 온 거예요. 과거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군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치 거대한 요새를 방불케 하는 남자만의 독특한 공간이 완성됐답니다. 제철인 개복숭아 수확이 한창인 요즘. 개복숭아가 이제 효소 담글 시기예요. 열매 이제 채취하고. 싱그러운 여름의 초록빛을 잔뜩 머금은 제철 개복숭아. 여기에 농장 주인의 정성과 비법이 더해지는데요. 개복숭아와 설탕을 차례로 쌓아둔 다음 3-4개월을 숙성시키면 완성되는 개복숭아 효소. 산골에서나 홀로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이만큼 늘어난 장독의 개수. 햇살 안에 늘어선 수많은 항아리들. 아무 산속에 한 20년 됐는데 뭐 어떻게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어요, 항아리가. 아, 이 안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제일 많은 건 개복숭아 효소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약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자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다름없다는 효소 보관 창고. 개복숭아 효소 독이에요. 오랜 시간 숙성된 효소들만 따로 보관해뒀다는데요. 이렇게 오래돼서 간장 모양 이렇게 꺼묻잖아요.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색이 진해 보이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효소는 16년 된 겁니다. 16년. 20년 가까이 산골 생활을 한 남자와 비슷한 또래인 셈. 한약 냄새가 나요. 오래되면은 이래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식사 시간. 야, 아버님, 어딘데 이렇게 넓어요? 네, 우리 식당이에요. 여기가. 요리며 취미 생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는 공간. 여기가 대식이 집이에요. 오. 손수 지은 돼시기의 러브하우스랍니다. 철창을 성큼 넘어 돼시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오면 여기서 자요, 여기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습성이 막 나무에다 비비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반들반들 달았잖아요. 야생 멧돼지의 습성까지 고려해 만든 공간. 딸 돼시기에 대한 사랑이 잔뜩 느껴지는데요. 우리 딸밥이에요, 딸밥. 오늘 변식에 변식. 고기도 내가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독 애틋한 부녀 관계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내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네. 이게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와,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꼭 다람쥐 같아요. 탯줄도 끊지 못한 채 홀로 방치돼 있던 새끼 돼지기를 발견한 남자. 밥 먹어야지 돼지가. 응? 아이, 산골에서 뭐 반갑죠. 이제 좋은 친구가 생긴 거지, 새끼가. 내 새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 거기에 우물우럭에 돼지 새끼가 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식이 형제들이에요. 멧돼지 새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에 있는 데로 왔어요. 대식이 형제로 추정되는 다른 새끼 멧돼지 무리가 발견되고 그 후 무리에서 낙오돼 홀로 발견된 대식이. 어디서 자는 거야? 한 1년 동안은 먹고 아침은 나갔다 저녁 때 이제 해지기 전에 들어왔어요, 꼭. 그래가지고 이 근간에 몇 달 전서부터는 점점 갈수록 들어오는 횟수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 두 달이 넘으네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 사이로 가는 겁니다. 요즘 부쩍 보기 힘들어진 대식이. 이제야 식사를 하는 남자. 정갈한 반찬 옆에 눈에 띄는 산삼주 한 병. 진짜 오리지널 산삼이에요. 근데 캔 거예요, 제가. 오늘 돼식이 대신 밥상 친구가 돼줄 이 산삼주.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면 그 옆엔 언제나 돼식이가 자리를 지켰답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잘 챙겨 먹기 하겠지만 감출 수 없는 허전한 마음. 그런데 남자는 왜 홀로 산속에 들어오게 된 걸까? 부동산 개발, 뭐 신도시 분양 그런 일을 했었어요. 뭐 그 당시 뭐 공무원들 5만 원 월급이에요. 뭐 그럴 적에 뭐 하루 100만 원도 벌고 200만 원도 벌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서초동이 부자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 한 30, 40평대 한 5개 정도는 지고 있었죠. 이른 나이 시작한 부동산 건설업. 사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남자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인생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돈이 생기면 주변에 별 사람이 다 붙어요. 사기꾼, 도둑놈. 네? 그래갖고 수십억을 띄었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왔죠. 뭐 이상 걸로. 아니 마음속으로 다 상처가 깊죠. 어째 잊으려고 그래도 이게 지나가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그 주변에 지나가면 고향 쪽에를 꼭 특별한 일 아니면은 지금은 별로 안 가요. 상처가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남자. 그렇게 막연하게 꿈꿔왔던 자연과의 삶을 실천에 옮겼답니다. 밥은 여기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예, 혼자 지내는 곳이에요, 밤이만. 아이, 자리는 뭐 협소해도 이제 나이 들고 큰 데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죠, 뭐. 제가 좀 젊었을 때 모습이죠, 뭐. 야, 아버님 그... 젊을 때는 되게 단정하셨네요. 그때는 뭐 네. 단정했죠, 아주. 뭐냐면 또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돈이 뒤따른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예쁘지 않아요? 네. 어려서부터 내가 엄청 속속이 쫓아다녔어요. 아, 그럼 첫사랑인가요? 첫사랑이죠. 한마을에 살았었어요. 한마을에. 한마을에 살아가지고 한 14살서부터 좋아했죠. 일찍이 연애 결혼에 성공했지만 젊어서 고생만 시킨 것 같아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았답니다. 근데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돌아갔죠. 돌아가셨어요. 치병 암이 와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년 지나네? 그때 한 1년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어려서부터 나하고 같이 생활해가지고 뭐 얘가 애교, 짐승이지만 아이 모양 애교도 많고 나하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딸처럼 짐승이라도 그렇게 느껴지죠. 뒤시기도 이걸 부르면은 저 산 위까지 들리니까 아 아빠 오셨구나 하고서 나타나요. 요만했을 때부터 나하고 같이 지내가지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이 근처에 있으면은 이 이제 노래방 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은 올 텐데 바로 이 오지라 않으니까 걱정돼요 사실은. 늘 품에 끼고 있던 녀석이었는데 변해버린 돼시기에게 서운한 마음이었다가 이제는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돼시가, 돼시기 어디냐? 아유 여기 돼시기가 이거 까먹은 건데 개복숭아 씨앗이야. 이거 다 까먹은 거예요 돼시기가. 혹여 산에 먹이가 부족하진 않을런지 걱정이 앞서고. 돼시가, 돼시기 어딨냐? 오늘도 언제 집에 들를지 모를 돼시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남자. 그런데 고맙게도 모습을 드러낸 돼시기. 저 꼭지 보세요. 저게 일반 그냥 애기 없을 때 저 꼭지가 아니라고요. 끼를 분명히 남네. 저 꼭지가 이렇게 늘어졌잖아요. 응? 이거 어디다가 새끼 낳고서 새끼 감춰두고 온 것 같아요. 응? 26일 아니에요? 안 돼, 돼지가. 안 돼, 돼지가. 왜 그래? 분명히 새끼 난 거 같은데 어디다 두고 왔어 새끼를? 응? 애기들 어디다 두고 왔어? 같이 와야지. 나가서 새끼 데리고 와. 가봐. 이리 와라. 돼지가 어디다가 이렇게 왔어? 자주 오지. 돼지가 한꺼번에 다 먹을라네? 너를 못 쏴! 못 쏴! 아이, 팍! 아니, 물렸어, 저거한테. 물렸어요? 어디 물렸어? 괜찮아요? 뭘로. 옆구리 물렸어. 갑작스러운 돼시기의 공격에 옆구리에 생긴 상처. 아이고. 물었어요. 돼지가 생전 안 그랬걸라. 아마도 이게 임신이 돼가지고 어디다 새끼를 낳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새끼를 가지면은 싸나워진다는데 여지껏 2년이 넘도록 나하고 생활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입질을 한 적이 없는데.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돼시기가 출산한 것이 맞다면 그게 더 걱정이라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뚱뚱했었어요. 네. 보름 전에 왔을 적에 이제 헬측해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아, 네, 새끼를 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예. 이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 새끼를 낳아서 젖을 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정말 돼시기가 새끼를 출산한 게 맞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돼시기와 새끼의 모습을 봐야겠죠. 이거는 뭐 며칠 전에 왔다니까 며칠 전인 것 같기도 하고. 돼지 똥이죠? 네. 오래전에 놓은 거지 뭐. 얘 아니고는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우리 돼지 똥 같아요. 제가 볼 적에. 네. 요 며칠 전에 왔다니까 그때 흔적 같습니다. 돼지의 흔적은 발견했지만 아직 엄마가 보호하고 있을 새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우리 돼지가 네. 아기들을 낳았으면은 네. 육아하고 이렇게 먹이 활동 이제 시기가 언제서부터?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네. 얘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혹시나 또 얘가 새끼를 낳고 나면 좀 예민해져요, 많이. 먼 점에 한참 전에 들어왔을 때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오, 여기 물었대니까요, 돼지기가.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새끼 낳기 전에는 뭐 어르신이 내 식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도 식구가 생겼으니까 오, 알기는 아는데 좀 낯선 느낌?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기들 집에 혼자 놓고 그러면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좀 예민한 부분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엔. 돌발 현둥이 새끼를 낳고 나면 생기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라도 오면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다 섞여 있네요. 아, 얘들이 있으니까 돼지기 새끼는 어리잖아요. 예. 또 위해를 갈 수도 있지. 이게 뭐예요? 뭐 너구리나 오소리 똥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 나무 씨앗 같은 거 네네 아 요 얘는 아침에 놓은 것 같아요. 오소리도 있고 네 예 그 담비 아 오소리 담비 다 있으면 예 돼지기가 더 불안하죠. 그래서 걱정돼요. 네네네. 저도 돼지기 새끼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어미오고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죠? 네 일단은 뭐 천적들 걱정 때문에 얘기를 시키느라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믿어보시죠. 네. 행여나 야생에서 벌써 천적을 만난 건 아닐런지 아빠 선일 씨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세찬 비가 내리치는 가운데 발걸음을 재촉하는 순일 씨의 표정은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아니 얘가 초산인데 비도 오고 그래갖고서 이 새끼들을 어디다가 낳아가지고 데려다니는지 걱정이 돼서 나왔어요. 아직 어린 새끼들이 혹독한 야생의 세계에서 무사히 잘 자라주고 있을지 하루도 걱정이 떠나질 않는답니다. 지금 안자가 어려서 자기 집에서 이제 어미가 이제 곁에서 돌보고 그러는 모양인가 본데. 엄마가 된 돼시기는 누구보다 강할 겁니다. 돼시기를 믿어보기로 하는데요. 오후가 되자 맑게 갠 하늘. 비가 그치자마자 남자가 향한 곳은 바로 돼시기의 집인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어머니, 예, 지금 뭐 하시려고요? 돼시기가 새끼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제 생각인데 데리고 다니고 그럴 날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 따라서 일로 들어올 텐데 이 밑에는 낭떨어지인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서 오염해가지고 보수해 주려고요. 애들 데리고 들어오면은 여기서 장난도 치고 여기서 깔고 자라고 저들이 와서 주둥이 갖고 이제 잘자리를 만들어요.